안녕하세요. 누워서 떠나는 세계여행 배드트립의 눕방 윤피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누워서 떠나볼 나라는요, 식도락의 나라 대만입니다. 대만 거리에서는 야광막대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간판의 가게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게는 빈낭을 판매하는 가게인데요. 빈낭은 대만식 발음으로는 빌낭이며 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호식품입니다. 술, 담배, 카페인 음료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빈낭은 현대의학에 의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강력한 각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택시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졸음방지용으로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씹으면 각성효과와 함께 사람을 약간 몽롱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몇몇 일반인들 또한 알코올 섭취 시 그 취향을 더 돋구기 위해 찾는다고 하는데요. 중화권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이미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낭을 씹고 있고 특히나 대만에서는 남성의 17.5%인 160만 명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빈낭이라는 나무 열매와 인공석회 그리고 나뭇잎을 말아서 만들어지는 이 식품은 씹게 되면 오묘한 냄새를 풍기며 새빨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만 길거리에서는 심심치 않게 핏자국과 같은 붉은 자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빈낭을 씹고 뱉어낸 흔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만 여행에서 무조건 사와야 하는 기념품으로 꼽히는 달리치약은 원래 빈낭 때문에 치아가 붉어진 대만 사람들이 치아를 다시 하얗게 하기 위해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는 치약을 찾게 되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빈낭으로 인한 독특한 대만의 풍경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빈낭은 대만에서 무척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절대 팔지 않으며 빈낭 전문샵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일명 빈낭 서시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이 주로 빈낭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빈낭 서시에서 서시란 중국의 대표적인 미녀 이름으로 그 이름을 따서 주로 젊은 여성들이 판매하는 물건 이름에 붙여 만두 서시, 빈낭 서시 등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중 빈낭 서시의 독특한 점으로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빈낭 서시는 아주 얇은 슬립이나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옷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과거에는 특히 노출이 더 심해 거의 전라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빈낭 서시는 1990년대 초 대만 기업들이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탄생합니다. 즉, 대만에 남아 마땅한 직장을 찾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빈낭 판매로 생계를 꾸려가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대로변에서 빈낭을 파는 빈낭 서시들은 졸음을 쫓으려는 장거리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육체와 정신건강을 해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만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빈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며 빈낭의 수요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타이베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빈낭 서시와 같은 문화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 아직까지도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빈번히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대만만의 독특한 빈낭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만을 찾는 해외 관광객분들도 영문을 모른 채 빈낭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빈낭은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윤PD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여러분, 잘 자요.